하여튼 또 아 슬림나 오 아 나올 때 아버지 수고 안됐어 약 좋아 아우 진짜 아냐 아이씨 야, 이 차 돌릴 수 있겠나? 아, 참. 아이고, 안 들어가겠는데. 이 액센트가 축간거리가 좀 길어요. 내 차 떨게 차. 지금 네 번 다섯 번 만에 돌리긴 했어요. 됐어요? 직원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상차할 때도 다 걸어줘야 됩니다. 살짝 열이 받긴 하는데 왔으니까 일단 갈게요. 아이씨 보통 걸어주는 거는 상차지 직원들이 다 걸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왔는데 9개 들어가네? 18개 6개 한쪽 다 일단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올리고 있습니다. 9개씩 들어가고 26개 상차해야 되니까 냄새는 안 나고 발효가 된 건지 습기가 가득 차있죠. 전에도 요 비슷한 거 한번 실어봤는데 그때도 어디 양계장인가 어디서 아니 축사 같은 데서 갔었는데 사료에 들어가는 뭐 사료 줄 때 섞어 쓰고 뭐 그런 건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마지막 한 개 올라갑니다. 이제 8개만 2단으로 다 치면은 끝납니다. 줄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덥지만 일 자체 진행은 뭐 그렇게저렇게 빠르게 되네요. 가운데 한 줄로 8개 10kg 했습니다. 그럼 뭐 묶고 사시고 할 것도 없네요. 만약에 하차지가 지게발이 짧아버리면 내리는 데 좀 애먹거든요. 가운데 가면 스톱! 기둥 갔다. 아이 됐어요? 에? 짱 박혀있던 KF94 마스크를 꼈더니 인중에 땀이 지금 여름용 마스크도 아니고 26개 아마 800kg씩에서 20톤이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중량은 이따가 퇴근대 가서 한번 재볼 거고요. 됐습니다. 왔던 길하고 처음 가는 길하고는 또 좀 차이가 나긴 크게 돌면 되겠다. 아 나무 아까는 제가 너무 급하게 틀어가지고 조금 쪼가 보였는데 무겁네. 얼마인가 보세요? 8,000원.
맞나 봐. 저 발판 떨어진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그냥 저 혼자 그런 거고, 뭐 이번도 저 혼자 그런 거긴 한데. 일단 출발했습니다. 뭐 발판 착살난 거는 발판하고 범퍼가 지금 다 작살해놨는데. 아 참, 제 실수죠 결국. 오른쪽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저거 뭐야 저걸로 보이긴 하는데, 깜깜 그 뭐라고 흑색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흙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간 거 같아요. 출발합니다. 함양 260km 정도 나오고요. 중량은 20톤이 채 안 나갑니다. 제가 거기 상차지에 10시 도착해가지고 그 상이 다른 데에 있어가지고 온다 오는 거 기다리고 물건 싣고 개근하고 나오니까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가면 함양은 일도 없거든요. 아 심란하네. 왠지 고립될 것 같아요. 가세요. 자기 권리를 좀 찾으세요. 아이고 이래저래 심란하네요. 안 맞아 안 맞아. 25톤은 나오고 안 맞아 확실히. 새카만 향기. 안성역에서 와서 뒤에 바가 좀 틀렸거든. 바 좀 다시 한번 편의점 갔다가 기름 넣고 가야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인가 보네. 사고가 났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여기 그러니까 안성역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사고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기름 넣는 사이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늘? 갓길 사고라서 그나마 조금 오래 정체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주유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나길래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요. 마음 비우고 천천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나?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갓길에 또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함양 읍내입니다. 군내라고 해야 되나? 함양군 맞죠? 함양군 함양읍. 여기 뭐 마을회관을 찍고 일단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비는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차가 못 들어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 곳이 있다고. 일단 거기 마을회관 찍고 아까 거기로 오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의 제 앞날을 알려주는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크게 못 돌겠다. 여기는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냥. 다리 건너지 말고 좌회전. 여기를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 갈까? 아이씨,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 다리가. 생각보다 좁네. 아유 왔네. 마을은 진짜 이쁘네요. 앞에 또랑 돌고 뒤에 산 있고 정말 좋다. 와 땀 떨어져 쫄리는데.
이쪽에 걸려요. 아휴, 싫다 싫어. 끝에가 여기 다 와가지고 꺾여가지고 씨. 됐다.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왼쪽은 노상태고요.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쫄린다, 씨. 이게 빈차도 아니고, 뒤에 지금 한 20톤 가까이 실렸는데. 차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하기는 하네. 야, 이거 발 엄청 빠지네. 어? 상차할 때는 몰랐는데, 아, 냄새가 꽤 나네. 됐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꺼지네요. 아, 잘못하면 앞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걸어서 빼고 그 다음에 두 개 걸고. 빼고 두 개 걸고. 차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아, 여기도 나갈 때도 긴장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소독하는 데가 여기서 꺾으면서 탈 거란 말이야. 신호등 크게 돌아야 되는데.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오른쪽 뒷바퀴가 공륜이라 하나만 걸려있어도 상관없는데. 아, 진짜 쫄린다. 동네는 예쁜데 길은 안 예뻐요.
운반비는 하차 끝나고 바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좋다. 끝났다. 끝났어요. 이쪽 가금 뭐 널널하네. 오늘 그래도 요 녀석 덕을 좀 톡톡히 봤네요. 저게 끝에 바퀴, 제 앞바퀴가 이렇게 꺾인 걸 보여주니까 사실 저거 거울로는 약간 판단하기가 힘든거든요. 근데 쟤는 그걸 딱 잡아주니까, 아까 곰상에서도 저걸 좀 잘 봤더라면 오늘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못 써먹으면 끝입니다. 자, 일단 조금 밖으로 나가볼게요. 가서 차 세워놓고 코를 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 마을 끝길이라 별로 차도 안 다니거든요. 일단 여기다 좀 세워놓고 코를 보겠습니다. 일이 있을까 싶네요. 출발합니다. 순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60km, 62km 나오거든요. 선택에 뭔가 다른 게 없어요. 요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서 용인 양지로 그 뭐죠? 청정원 물류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밤 11시에 내린답니다. 당착이에요. 중량은 한 22톤 나간다는데 운반비가 이만큼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오제 늦게 온 저를 탓해야죠. 가보겠습니다. 6시 2차니까 밥을 먹고 갈 수 있을까? 어차피 급할 건 없거든요. 실어놓고 먹어도 되고. 가보겠습니다. 야, 역시 이 동네는 경치하나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지금 남원이거든요. 아, 남원하고 순창 이쪽은 진짜 예뻐요. 그 지리산자락 밑에 있어서 그런지 이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차 세우고 저기 중국집에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남원도 들어가봤자 뭐 밥 먹을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대충 떼고 가도록 하죠. 저쪽인데 돌아와야겠습니다. 저쪽에 한 돌렛대 있거든요. 물건 실을 곳이 여기입니다. 수륙차. 그때 보니까 요쪽에서 실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차만 딱 한번 하러 왔는데 하차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도 상처는 저도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아까 개근하고 들어와서 이 왼쪽 편에 2층에 가면은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송장을 받아서 지게차를 주면은 지게차가 물건을 실어준답니다. 근데 물건이 여기서 다 실리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건너편에 가서 또 실어야 된대요. 간장 같은 경우는 또 건너편에 있나봐요. 근데 지금 저는 고추장하고 다 된장인데 춘장 있고 다시 아까 개근대로 가서 개근해가지고 다시 일로 또 와야 돼요. 1층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 밑에 지금 까졌고요. 밑에까지 쫙 얘가 들렸어요. 아침인데 프레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휴 짜증나. 그냥 발판만 간. 얘네가 비싼 게 도색을 해야 돼요. 도색만 안 하면 별로 안 비쌀 건데. 이제는 해가 좀 빨리 저무네요.
바람도 저녁 때는 조금 선선해졌고 낮 더위만 좀 풀리면 살 것 같은데 대충 요런 그림입니다. 마지막 거를 묶기가 좀 사나운데 이게 높이가 위에 자투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결박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일단 개근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후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까 처음 있었던 그 개근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개근했고 이제 송장 받으러 갑니다. 번거롭긴 하네요. 네,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6시에 들어가서 7시 한 40분쯤 나왔네요.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렸는데 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량은 21톤 8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22톤 가까이 실었고요. 일단 양지 대상 양지 센터는 저도 몇 번 가본 곳이에요. 예전에 대기는 그렇게 많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하차가 이렇게 막 느리고 그랬던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야간에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낮에만 주로 가봐가지고 뭐 야간이라서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특별하게 촬영할 게 아니면은 그냥 하차지 가서 하차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이쪽 IC 들어왔고요. 여기서 18km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 11시 7분입니다. 공사 구간이 한 두세 군데 있어가지고 차를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대기하는 거 하고 택시 들어가야 되네요. 앞에 있는 차는 내일 내리는 물건이랍니다. 저는 당착이니까 먼저 들어갑니다. 전에 저 끝에서 하차했었는데 물건에 따라서 하차하는 곳이 다른가 봐요. 처음 와보면 뭐 방법은 순창 고추장 시폰 차들은 여기 7번 도카 앞에서 하차합니다. 물건 잘 왔나 검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두 대가 하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정말 안 좋긴 했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이 차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40km 가면 집인데 집으로 가서 잘지 아니면 그냥 요 근처 어디서 차에서 잘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피곤해서 좀 바로 자고 싶은데 일단 차 빼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